네, 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간염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DNA로 이루어져 있고, 이 DNA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원형 모양인데, 부분적으로만 이중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와 같이 세 가지 타입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이러스는 겉표면에 항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DNA를 싸고 있는 항원을 한번더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이 바이러스가 내뿜는 HBe 안티젠이라는 녀석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자형은 총 10가지 타입이면서 그에 대한 서브타입은 40개나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 B, C, D 타입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C 타입이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C 타입은 변이가 굉장히 잦다 라는 특징이 있어서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을 더잘 일으키고, 특히나 치료할 때마다 재발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형 간염은 3.61%나 감염이 되어 있어서 3억 5천만 명이 현재 이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60만 명이 이 비형 간염과 연관된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국내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비형 간염 유병률이 8에서 10%로 매우 높게 보고가 됐지만,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2018년도부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비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 2.6% 정도까지 감소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성 간염과 간경변증 환자의 약 70%가, 그리고 간세포암종 환자에서 65에서 75%가 바로 이 비형 간염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형 간염은 어떤 방식으로 전파를 일으키냐? 혈액뿐만 아니라 단순한 타액이나 여러 가지 점액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해서 여러 가지 체액에 의한 전파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대변에 의한 그런 전파 방식은 대변에서 검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된 감염 경로는 일단 산모에게서 아이, 태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 전파가 주된 경로이고, 그 밖에도 수혈을 한다거나 주사침에 찔린다거나 성적 접촉, 그다음에 오염된 체액 등에 노출될 경우에서 수평 감염도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BV 간염이 아직까지 완치가 되고 있지 않는데, 한번 걸리면 평생 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내몸 간세포 안에 있는 핵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우리 몸의 DNA와 함께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처치하려면 이 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안으로 침입하는 것만 차단하는 그런 약밖에 없어서 현재는 치료에 제한이 있습니다. HBV 감염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만성 보균자가 되고, 소아는 25%, 그리고 임산부에서 신생아로 수직 전파되는 경우는 무려 90% 이상까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연령에 따라서 노출되는 시점에 따라서 만성 보균자가 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피로감, 발열, 복통, 황달 등의 비특이적인 바이러스성 간염 증상이 나타나고, 일단은 만약에 수직 감염을 통해서 태아기에,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기에 만약에 비형 간염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만성 보균자가 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로감이라든지 뭐 황달,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형 간염이 왜 무섭냐면, 일단은 만성 비형 간염이 걸리면 5년간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8에서 20%나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중에서 간경변증까지 도달을 했다면 매년 2에서 5% 정도는 간암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간암을 진단받으면 5년간 16% 정도 사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경변증에서 비대상성, 즉 복수를 동반한다거나 간성 뇌증을 동반하는 그런 비율이 5년간 20%나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런 복수나 간성 뇌증을 동반할 경우에는 5년간 무려 65에서 86%까지 사망하는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만큼 만성 비형 간염은 결국에는 간경화, 간암, 사망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은 처음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혈액 검사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HBS 안티젠이라는 녀석인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부터 항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텐데, 헷갈리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전문적인 분야여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항원이라고만 언급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전문가 분들을 위한 이 항원 검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항체 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HBS 항원, 이 항원이 6개월 이상 양성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제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 환자가 음주력이나 어떤 약물이나 그다음에 이런 가족력, 비형 간염에 대한 가족력과 간암에 대한 가족력을 확인을 함으로써 이 환자분께서 혹은 알코올성 간질환인지 다른 바이러스성 간질환은 아닌지 그리고 혹은 간암에 대한 가족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간 수치에 대한 상승이 혹은 A형, C형 간염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함께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이 동반될 경우에서도 간염이 비형 간염을 앓게 될 경우 더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들을 통합적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 비형 간염이 증식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부터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이 비형 간염과 싸우면서 내 몸의 간세포를 파괴해야 되는데 이때 파괴하는 정도를 우리가 바로 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ALT라는 간수치 검사와 간 조직 검사 혹은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간이 얼마나 손상받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런 항원 검사, 항체 검사, 그리고 DNA 정량 검사, 더불어서 기본적인 간 수치나 여러 가지 뭐 전해질, 뭐 혈액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간의 어떤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섬유화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만성 비형 간염을 진단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이 병이 간 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다 기준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 경과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만성 비형 간염 환자 중에서 DNA 이 수치에 따라서 항원 이 항원이 양성일 경우에서는 DNA가 2만 이상 그리고 이 항원이 음성일 경우에서는 DNA가 2천 이상이면서 간 수치가 두배 이상일 때는 우리가 치료약을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간 수치에 대한 정상 기준은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는 40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대한간악회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 수치 정상 수치 레벨을 점점 떨어뜨려서 좀더 많은 환자, 많은 비형 간염 환자들에게 이 경구약제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급여 처방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은 40으로 잡고 있어서 80 이상일 때부터 만성 비형 간염 환자의 경구약제 처방이 우리나라에서 급여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 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DNA 값이 2000 이상이기만 하면 간 수치와 상관없이 이 경구약제 처방이 가능하겠고요. 비대상성 간경변증 즉 복수가 동반되거나 간성 뇌증이 동반된 환자, 그리고 간세포암이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DNA가 소량이라도 검출만 된다면 경구약제 처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제를 처방을 하느냐. 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제픽스니, 햅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내성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약제들만 첫 번째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약제들이 어떤 거냐면, 비리어드, 벤멀리디, 바라크루드, 베시보,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골다공증이나 신기능, 그리고 이전에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약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도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전문가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염 환자의 이런 경구 치료제 처방이 됐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와 흡연이 이 비형 간염 환자가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진행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주와 금연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이나 당뇨 역시
비형 간염, 만성 비형 간염에서 간경화 간세포암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A형 간염이 B형 간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사망률이 무려 5배에서 30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 B형 간염을 진단을 하고 혹은 의심을 한다면 반드시 A형 간염이 동반됐는지 안 됐는지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 외에 아직 메타아날리시스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커피나 당뇨 치료제, 아스피린, 스타틴 이런 약제들이 조금 간세포암 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일부 밝혀져 있어서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B형 간염은 전파 방식이 너무나 다양한 혈액뿐만 아니라 체액이나 점액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고요. 이게 치료가 잘안 되는 이유는 내 몸에 일단은 핵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핵에 있는 DNA 바이러스까지 아직 치료할 약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완치가 불가하다라는 거고요. 한번이 B형 간염에 걸리면 이 B형 간염이 조용히 이제 저절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간경화, 간세포암, 사망까지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여러 가지 항원, 항체, DNA 검사를 활용할 수 있겠고, 치료는 경구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함과 동시에 금연, 금주, 더불어 당뇨나 대사증후군 치료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A형 간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너무나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평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B형 간염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